저는 그 40대, 50대 여성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유망 자격증 다섯 가지를 좀 준비할까 하다가 한 가지를 좀 줄여서 네 가지로 좀 추천을 해드리려는 정보 영상이고요.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Q&A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 요새 조금 많이 관심 있는 게 이거 같아요. 산후 뭐 도우미, 산후 관리사 뭐 이런 자격증인데요. 이제 산후도우미 자격증으로 지금 굉장히 핫하죠. 많이들 취득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시고, 산후도우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출산에 대한 경험이 있고 뭐 자녀를 이제 키워본 분들이 있는 뭐 40대, 50대, 뭐 많게는 60대 초반까지 여성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직업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 보시면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맞벌이 가정에 더욱더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자격증 이제 취득하시고 나서는 이제 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 안에 그 산후관리사, 산후관리사로 해서 활동하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센터라든지 문화센터 이런 곳들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자격증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죠. 현재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40대부터 50대, 60대 초반까지, 뭐 70대 초반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족분들 중에 아프신 분이 있어서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간병 대상인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식사를 준비한다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장보기 일을 한다라든지 이제 침대 시트 같은 거 교체하는 거, 주변에 위생 같은 거 청결을 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집 주변을 산책하는 거, 아니면 신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활동을 해서 책을 읽어준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좀 업무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죠. 그만큼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50대, 40대, 50대, 60대 분들, 여성분들이 좀 많이 취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일 배움 카드가 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이제 나라에서 보조받으면서 할 수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자격증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또 서울부터 대전, 대구, 부산, 전라도 등등에서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할 수 있는 기관들 저희가 섭외를 또 하는 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섭외가 필요하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한번 문의 주시면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최근 들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계속 안 좋을 수만은 없겠죠. 남녀 모두에게 이제 그 인기가 많은 그 자격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동산 중개인을 말하죠. 부동산 중개인을 말하는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매라든지 공매일도 할수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취업을 할수 있으시고, 해마다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할 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까지 여성분들이라면은 이 노후 대비 차원에서라도 한번 자격증 준비를 하셔갖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시는 자격증 중에 한 가지인데 바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것도 현재 보면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인기가 많고 50대 여성분들한테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노인센터라든지 의료기관 아니면은 아동센터, 요새는 학교나 이제 병원 이런 데서도 사회복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시되고 있고요. 구호단체 이런 데도 있고요. 이런 곳들에서
좀 다양한 취업처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직업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사회복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타인을 잘 도우시고 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만나 이런 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나서 해결하는데 좀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요새 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이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사회복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사가 현재 지금 1급하고 2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2급을 취득하시고 나서 1급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회복사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전문 상담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또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40대, 50대 여성 유망 자격증 이네 가지 추천 정보로 좀 질문 형태로 답변 질문과 답변 형태로 답변을 드려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